아, 어디지? 그 아저씨 저 아저씨. 거기 갔어. 전라대. 아침에 양치하다가 담 들어가고 아주 아픈데 어떻게 보면 맞는지 양치를 얼마나 그 안에 풀려놓으셨죠? 네. 네. 그러면은 젤라틴 뜨는 거하고 제가 드릴게요. 네, 한참 뜨는 거하고 차이는 뭐예요? 한참 끓여주면 돼요. 네. 젤라틴은 이거 80도 이상이 되면 조절 눌러줘서 얘를 끓인 다음에 얘를 식힌 다음에 한 7, 80도 됐을 때 젤라틴이 녹아버려요. 그 차이는 지금 이제 공부에 나왔는데 그러면 그 차이를 왜 확인하게 하느냐 드릴게요. 교수님 벌써 부었는데 괜찮아요? 그래 한천 한천이나 한천이나 무국화사리 한천이나 펙틴이나 그런 거에 그런 거는 건물성이 아니라는 것 그 차이구만. 이거 돼지 기름만 그냥 해. 거기서 추천한대요. 우리는 지금 젤라틴이니까 돼지 껍데기. 아 돼지 껍데기? 이 상태로 그냥 뜯어 먹으면 나중에 피부에 좋대. 됐다. 돼지 껍데기 됐다. 이 정도면 이걸 다 담근 거예요? 안 들어간 거 같아. 이걸 왜 다 넣지? 빈자리가 척척하겠네. 닭발 이런 거 먹는데 뭐라고 하는 아니 그 뭐 영양소 뭐 콜라겐. 아 콜라겐. 이게 그럼 콜라겐이네. 예. 젤라틴이가 이거 동물성 단백질 한천 식물성 단백질 들어갔어? 안 녹았어 둘러갔어 바로 가시네 네 둘러갔어 근데 금방 나오는데 식으면 돼갔지 이제 그러니까 돼지기름이 식게 돼서 금방 나오는 거 그 약한 불에서도 막 굽잖아 그럼 이건